어떤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여수에 계시는데,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 삼성병원에서 진찰했는데, 예, 다리를 잘라야 된답니다. 예, 당뇨병인데 합병증인가 어제 됐는지 다리를, 왼쪽 다리를, 넓적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예. 진찰이 났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이런 것도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자르기 전에 빨리 와서 한번 만나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자르든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아직 그 시기는, 날짜는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빨리 뭔가 대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랬더니 이제 그 딸들이 둘이더라고요. 두 사람이더라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예. 우리 사무실로 왔는데 보니까 왼쪽 다리가 시커멓게 다 썩어, 예, 다 죽었어요. 시커멓게 죽어서 지금 무릎을 지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놔비두면 폐혈증이 걸려서 죽게 되니까 빨리 잘라버리고 목숨이라도 구해야 된다 이거죠. 예. 참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왜 그런 걸 알거든요. 당뇨병이 생기면, 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이 혈액순환 장애가, 예, 여기 왼쪽 다리에 온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밑에서 이게 죽어 올라오죠. 시커멓게 죽어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혈액순환만 빨리 되면 되겠다. 그럼 그동안에 빨리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수술 날짜 오기 전에 다 나면 수술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때까지 뭐 안 나면 그때 할 수 없이 뭐 수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르쳐 줬어요. 예. 이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당뇨 환자한테 배즙을 먹으라고 했어요. 예. 당뇨 환자가 배즙을 먹는다. 사람들은 참 이상한 생각을 할 정도 돼요. 예. 사과 한 개도 조심해서 먹어라. 사과 한 쪽도 조심해서 먹어라. 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당은 주의하라. 이래 됐는데 이 사람에게 즙을 마시라는 게 배즙이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몬즙을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 다음에 뭐 당근, 비트, 오이, 미나리즙, 비트즙 먹고 이렇게 쭉 시켜놨, 알겠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가 거의 돼가는 이제, 그리고 17일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예. 혈색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내일이 수술 날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진찰을 상세하게 새로 해보세요. 하고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병원에서 진찰해보니까 이제 자를 필요 없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 진단받고 나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여러 해가 지났는데 지금 이 노인이 나이가 많아요. 70이 훨씬 넘었어요. 예, 지금 게이트볼 치고 잘 삽니다. 예, 이 사람, 예, 당뇨 합병증이지만 아주 쉽게 해결됐습니다.